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디카솔을 푸는 캡틴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과 제 군생활을 바꾼 저희 대대장님의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대대장님은 군단에서 가장 짬이 있는 중령이었습니다. 진급에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대포 중령이었죠. 말년 중령이셨지만 대대장님께서는 대대원들이 행군할 때 항상 같이 걸으셨고 어떤 것이든 대충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말 군의 발전과 부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나 부사관 교육에도 정말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당시 저희 대대 주임원사님께서도 워낙 훌륭한 분이시라 대대장님께서는 부사관 교육은 전적으로 주임원사님께 맡겼고 저희 대대는 장교들보다 부사관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솔선수범하는 정말 우수한 대대였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항상 장교의 품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나 출근 시 장교들 복장에 대해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은 정말 엄격하게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나 휴가 같은 복지에서 인사과장이 매월 대대장님을 찾아가 전 간부 휴가 현황을 보고 드리고 휴가를 안 쓴 간부가 있으면 대대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근무 지침, 포상휴가, 전투유무, 뭐 개인 연가 등 그런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대대장님께서 항상 신경 쓰시고 간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저희 대대장님께서 항상 업무와 휴식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대대장님을 항상 존경했고 저희 첫 대대장님을 그런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소위로 근무했던 2011년은 정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던 해였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장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슴은 비가 오면 오늘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좋아하지만 주인은 비가 오면 어디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비가 오면 야외 훈련이 취소되고 실내에서 하루를 편하게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회장님께서는 비가 오면 부대의 어딘가를 항상 신경 쓰셨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나는 머슴인가 주인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저는 우의를 입고 부대 카메라를 챙기고 대대 울타리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이 이야기를 들은 장교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부대 울타리를 순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즉각 반응했을 뿐이고 저도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제 수첩에 일주일에 한번 부대 울타리 순찰을 한다 라고 적어놨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저희 부대 울타리를 순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 부대의 울타리의 초소번호를 다 알게 되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서 다음에 작전장교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대장님께서는 주말에도 조용히 부대에 올라오셔서 병력들을 확인하시고 부대를 둘러보셨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지적하고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대장님은 주인이기에 주말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대대장님을 따라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해서 병력들도 확인하고 면회객도 확인하고 혹시나 위험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등 주말에 출근해서도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말에 올라오신 대대장님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대대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말인데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를 기특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교와 부사관이 되실 여러분들은 과연 주인입니까? 혹은 머슴입니까? 최소한 우리가 간부라면 부대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은 직접 주인이 돼서 누군가 시키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생활의 티카서를 푸는 캡틴 김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